예, 저출산 문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한꺼번에 묶어서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15년간 280조 원의 돈을 썼는데 저출산 문제는 실패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쪽에서 물어보면 1번 왜 실패했다고 보시는지, 2번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겠다는 생각이신지, 그리고 관련해서 해법 중 하나로 외국인 가사 노동자 도입이 거론되는데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정말로 가사 노동제를, 외국인 가사 노동제를 도입할 계획이신지, 네 번째로 도입한다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 지난 20년 동안 풀지 못한 문제를 저희들 지금 여기서 어떻게 풀어? 저출산 문제 정말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역대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거 풀어야 된다, 저소득 문제 해결하자 하면서 재원도 투입하고 기구도 만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건 진보 정권 보수 정권 할 것 없이 공이 노력했습니다. 이 시간 현재 이 시간 현재 우리의 출산율이 0.78명입니다. 세계 최저의 저출산 국가로 됐습니다. 이제는 국가 존립이 이 인구 가지고는 어려운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에 무슨 해법이 쉽게 나오는 건 아닌데 여기에는 많은 저는 논의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이를 키우고 보육하고 그 다음에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주거의 문제 뭐 온갖 문제를 일자리 문제까지 다 우리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우리가 여성들로부터 여성의 사회 진출을 늘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가사 부담, 양육 부담, 여성은 뭐 남도 똑같습니다만은 이런 부담을 해결해 주는 이런 노력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문제인데 이것이 바로 저출산을 이겨내는 문제로 연결이 될 것이냐.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전부 저출산 고령이 중심으로 전면적인 스타디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 기획재정부도 이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해서 지금 보건복지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상임위원하고 해서 일종의 인구 대책 정책 뭐 협의에 인구 정책 뭐 협의에 비슷한 이런 것을 지금 곧 출범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새 기관이 중심이 돼서 저출산 문제에 관해서 A부터 Z까지 다시 리뷰하고 한번 만들어보자. 여기에는 우리의 인식 전환, 문화의 이 전환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존 문화와 이 서양 문화, 그리고 결혼제도, 그 다음에 이 출산, 이 문제가 지금 복합적으로 걸려있는 부분들이 있다. 뭐, 워낙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등에 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아주 많은 이 과제들 놓고 이렇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가사 도우미와 관련해서 현실적인 수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도입된다고 해서 바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뭐 이 문제까지는 제가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가사 도우미에 대한 인력 수요가 있고 그래서 지금은 아주 제한적인 숫자에 한해서만 일종의 외국 인력 도입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폭넓게 가사 도우미 인력 공급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지금 여러 실태 조사도 하고 그 수요 그 다음에 방법에 관해서 그리고 또 이것이 혹시 유발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등에 관해서도 현재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ILO에 가입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외국인 또 최저임금을 지금 차등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문제로만 아마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총리님 개인적인 좀 네. 거취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내년 총선이어서 부총리님 언제 당으로 돌아가시는지 궁금한 말씀입니다. 당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 제가 국무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들어올 때도 저 마음대로 들어온 거 아닙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임명을 해서 들어와 있고 저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제가 주어진 현안이 지금 산더미 같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하는데 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언제 당으로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문제는 나중에 보시죠. 언제가 될지 돌아가면 또 신고 드리고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11시 42분 지나고 있는데요. 플로어에서 올라온 질문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주신 분은 따로 밝히진 않겠습니다. 그 먹거리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문제 금지가 원인이 한 원인이 됐는데 최근에 좀 많이 풀렸다고 정상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거리 물가가 그만큼 반영되지 않고 있다. 왜 그렇다고 보냐라는 질문이고요. 거기에 곁들여서 아까 추경호 추경부로에 대해서 응원하시면서 추경학은 어떤 추경 아 그러면 아기 아니고 오 싫어할 오 아 싫어할 오 추경고 예, 예, 우선 감사합니다. 추경고 하면 듣는 사람은 우선 바로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뭐 뭔가 이름 부르는 건 바로 알아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불호로 하겠습니다. 이제 먹거리 물가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첫째 물가가 지표가 안 좋을 때는 지표가 안 좋은 그 자체의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조금 안정되더라도 야 내가 쓰는 거 내가 먹고 내가 소비하는 거는 늘 올랐는데 뭐 자꾸 물가 안정됐다고 그러냐. 우선 지표상으로 현재 3.2%입니다. 제가 보면은 6월 달에는 2% 후반대 갈 가능성도 크 보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표는 그렇게 조금 안정되지만은 이 곳곳에 가보면은 내가 장바구니 사는 거는 이거 많이 올랐더라 이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전반적인 물가 소비자 물가 요것만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장 지출 빈도가 높고 자주 또 많이 쓰는 돈 지출이 많은 그런 품목을 별개로 구분합니다. 전체 소비자 물가는 우리 국민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것을 458개를 품목을 조사해서 발표를 하는 건데 생활 물가라고 144개를 아까 말씀드린 가장 지출 빈도가 높고 많이 돈을 쓰는 그 품목을 별도로 또 조사해서 합니다. 그걸 생활 물가라고 하는데 생활 물가도 지금 3% 초반대입니다. 3.1%가 뭐. 아, 3.2%. 뭐, 고온절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144개 품목 중에 내가 가보니까, 야, 생강도 올랐더라, 양파도 올랐더라, 뭐도 올랐더라, 그런데 그 전에 올랐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배추가 떨어졌고, 상추가 떨어졌고, 당근이 떨어진 거는 또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이게 다 어우러져서 우리 물가 지표를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늘 우리가 생활하시는 분들은 내가 많이 올란 거에 대해서 노출하고 그것이 늘 체감하고 국가가 발표하는 거하고 틀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늘 그 괴리는 늘 존재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이 통계를 발표하는 사람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각자마다 중요하게 소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콩나물을 좋아해서 콩나물을 많이 드시는 분이고 어떤 분들은 콩나물을 좋아해서 당근을 많이 드시는 분도 있고 근데 당근을 안 드시는 분은 당근값이 아무리 올려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소비하느냐 그걸 가지고 물가를 조사해서 내는 거다. 그래서 일단은 여전히 곳곳에 아직 현장에 가면은 외식비도 올랐고 그다음에 일부 식품류도 올랐고 해서 많이 힘들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물가를 다 안정시키려고 하고 특히 생활 물가, 우리 장바구니 물가,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더 많이 애를 쓰겠습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답변이 길 수도 있는데 얼마나 짧게 답변하실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거에 저희가 세계 최고의 경제 성장률 연간 10% 내외를 기록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낮아져서 1% 수준입니다. 근본 이유와 대책. 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이게 좀 조금 경륜이 있으신 분들, 그런 젊은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 클 때만 해도 인구가 60만, 70만, 초등학교 가면은 1부, 2부, 3부 한 반에 70명씩 이래 있던 시대입니다. 인구가 엄청나게 늘 때입니다. 그때는 실력이 없어도 노동 현장에 가서 일하면 일 자체가 전부 우리의 성장으로 전부 나타나던 시대입니다. 다 열심히들도 했기 때문에 그 시대가 지금 인구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갈 수가 없다. 지금 인구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느는 게 아니고 70만, 80만, 100만 느는 것이 아니고 지금 30만씩 생산 현장에는 30만씩 줄고 있는 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성장률이 대개 1%, 2%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성장 더 시켜야 되겠다. 소득도 높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열심히 일해야죠. 열심히 일하는데 장시간 근로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실력 있게 일을 해야 된다. 그게 생산성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력이 높아져야 되고 그리고 그걸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제 시스템이 훨씬 개방적이고 유연해야 되고 더 많은 경쟁이 치열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력이 또 실력을 높이고 경쟁이 경쟁력을 높여가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인력도 제대로 키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R&D 투자도 하고 규제도 풀고 뭐 등등 온갖 경제정책의 종합인데 종국에는 우리가 실력 있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 생산 높은 경제 만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안 되면은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대응을 해나가고 그것은 또 단시간에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마지막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보수 대통령들을 최근 대통령들 굉장히 지근거리에서 보좌하셨습니다. MB와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윤 대통령까지 짧게 리더십을 요약하면 어떠신가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다 존경하고 국가를 위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일했던 분들이다.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정말 24시간 국가 국민만 바라보면서 일하셨던 분들이고 지금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늘 본받으려고 합니다. 뭡니다 반을? 제가 모범생입니다. 1시간 50분에 걸친 추경호 부총리 초청 반응 토론회를 이제 마칠 때가 됐습니다. 추 부총리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예, 오늘 경제현안 전반에 관해서 소통하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경제상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고 또 국내 여러 가지 구조적인 취약 요인들이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계 경제가 쉽게 호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경제도 어렵습니다. 정부가 아직 부족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또 상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렵고 특히 민생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 상반기가 어렵습니다. 금년 상반기가 어렵고 그런데 뭐 불행중 다행이라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오늘이 6월 8일 아닙니까? 상반기가 이제 거의 다 지나갑니다. 이제 하반기가 곧 들어갑니다. 하반기 가면서 서서히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들지만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잘 이겨내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에는 이제 터널의 끝이 그렇게 멀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반기 특히 4.4분기로 갈수록 여러 지표들도 좀 더 나아질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터널을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터널에 그냥 빠져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빨리 열심히 해서 잘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거나 거꾸로 가면은 터널의 길이는 점점 더 길어집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경제가 뭐 저희들 정부가 하반기 되면 좋아진다고 그랬는데 가만히 놀고 있는데 하반기 좋아지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힘 모아서 해야 된다. 어렵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위기를 극복해낸 DNA가 저는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 모으면은 저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같이 힘 모아서 하면은 저는 이 위기도 금방 극복해내고 시간 지나면서 또 내년 되면은 훨씬 좋은 경제 상황에 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들 또 국회에서도 힘 좀 모아두십시오. 이제 정권이 창출했으면 좀 못마땅한 게 있고 생각이 다르겠지만 한번 힘 실어줘서 모아주고 5년 뒤에 평가하겠다 좀 이래주면 안 되겠습니까? 힘 좀 모아주시면 저희들이 성과내고 더 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추경호 부총리 초청 반응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